임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최순실을 처음 만난 건 언제쯤인가요? 한 10여 년 전에 그 딸을 진료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딸 문제로? 네. 그때 딸은 어떤 병 때문에 왔었죠? 글쎄 그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 질환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정제 계일인 디아제팜을 처방한 사실 있나요? 누구한테 말씀입니까? 장시호. 나 장시호나 정유라에게? 정유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처방한 네. 적이 없고 장시호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 처방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료를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예. 그 보통 통상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도 그 환자가 이제 증세에 따라서 간혹 그 디아제팜 같은 거는 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런 환자들은 또 좀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되는 보통 환자들인 경우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무슨 다른 과에 의뢰를 해서 그 과에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아제팜이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가 있나요? 프로포폴하고는 그건 프로포폴은 제가 알기로는 마취제로 알고 있고 다이아제팜은 안정제다. 네, 안정제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장시호가 당시 외래 진료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직행해서 주사를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런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네. 그거는 이제 기사가 잘못된 보도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우선 환자가 입원을 하려면은 외래를 거쳐서 네. 대통령을 진료하신 사실 있나요? 제가 직접 대통령을 진료하신 한 적은 없습니다.